신발을 신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래. 아저씨 이름 여기다가 새 식구 이름을 넣었다 하더라도 네. 아저씨 만나갖고 인생 조졌다고 이렇게 나와. 아저씨 만나서요? 고생을 많이 하고 사는 건지, 아저씨가 속을 많이 썩인 건지, 아저씨 만나갖고 엄마 인생 조졌대. 일단은 이렇게 나와서 둘의 궁합은 그렇게 잘 맞는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자식 놓고 사셨다 하시더라도, 이날 평생 살았어도, 그냥 자식 때문에 연을 이어가고 참고 살고 그냥 고비고비 넘긴 거지. 그렇게 궁합 좋은 부부라는 말은 사실은 나오지는 않는데, 뭔가를 결정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지금요? 예. 네.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거나 뭐 판단을 해야 될 일이 있는 건지 아무튼 이렇게 나와. 그리고 새 식구 점을 보면은 이동수가 보이는데 집 이사 같은 거 하실 계획 같은 거 없으셔? 그러고는 싶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지금, 새 식구 모두한테 이동수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는 주거지를 옮기거나 하는 그런 수를 말하는 거니까. 다 같이 옮겨요? 아니면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분리해서 각자의 분리해서 옮기든 뭐를 하든 아무튼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는 나와야 된다라 그래. 그 터랑의 인연이 끝난 듯 보여. 그게 그래서 올해 아니면 내년에 그럴 수가 있으니, 그럴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동수가 있을 때 움직이는 게 좋으니까 조금 움직이시는 게 지금 좋다. 움직이는 게 괜찮다고요? 네네. 생각만 하지 말고 계획에 실천을 해도 좀 좋다. 이렇게 나와요.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 금전으로 좀 손해를 보거나, 예? 올해 내년에 금전으로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관청에서 연락이 오거나 관제수가 좀 따라야 된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그런 거좀 조심하라고 이렇게 나오고.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이름 말했어도 어떻게, 죄송해. 성은 말안 했으니까.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철이 조금은 덜 들었대. 근데 나이가 더 먹으면, 그래도 자리 잘 잡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거든. 그래서 아들 걱정은 안 하고 살아도 될것 그래요. 같아. 사실은 아들 걱정이 제일 많거든요. 지금은 저는 완전 천덕꾸러기 같아. 내가 너무 볼 속이 때. 상해서 그쵸? 예, 천덕꾸러기 같아. 근데 이 아이가 무언가의 큰일을 겪어야 철이 들런지, 나이를 먹어야 철이 들런지, 근데 지금은 완전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이러고 있고, 쟤 도대체 어떻게 살까 걱정할 듯 보여도 무언가의 큰 계기가 한번 올것 같아. 근데 그거는 좋은 일 같아 보이지는 않아. 그때 뭔가 그러니까 자기가 정빈이 그러니까 아들한테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솔직히 뭐가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힘든 일을 겪으면서 본인 스스로 반성을 하고 깨달아서 그러면서 처리들 아이지, 옆에서 부모가 서포터즈를 해주고 부모가 해준다고 해서 이 아이는 절대 바뀌어지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셔? 애기 하나요? 그래서 얘는 나이를 좀더 먹어야지 좀 풀리. 철은 드나요? 네? 철은 철은 드는데, 들어요. 예, 철은 다행히 든대요. 나이 먹으면. 그래서 다행이요. 예? 그리고 어머니 건강 운을 좀 살펴보라고 나와요. 몸수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 그래서 건강 운이 안 좋다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몸수 걱정하시고. 아들 말고는 이 집에 크게 문제될 거는 없는데, 결정할 거 말고는? 결정할 거 그게 말고요? 뭔지 모르겠어. 그게 뭐 이사일 수도 있고, 진짜 엄마가 말한 대로. 결정할 거가 이사 아니면 그럼 뭔가 제가 뭐좀 결정하고 좀 판단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나와.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그게 이사일 수도 있지만, 뭐 일과 관련된 일일 수도 있고, 뭔가 모르겠지. 집안의 일인 것 다른 건뭐 제가 같아. 뭐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는 있는데 네. 그 장사하는 거는 계속 이어지는 건지 지금 하시는 일? 혼자 하시는 거예요? 혼자 해요. 일을 놓는 거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자리를 잡았다라는 말도 나오지도 않아.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더 자리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 일을 한다고 하니까. 아, 일은 계속 한대요. 네, 근데 건강해야 일도 하는 거 아니겠어? 근데 병원 좀 가봐요. 아, 그래요?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저 그렇게 나와요. 안 좋은 거는 몸수.
이렇게 나와. 무슨 일 하셔? 아, 이부자리 판매하고 있거든요. 이부의 이부자리. 이부 가게. 예, 예, 예. 이부자리. 오래 하셨어? 그러니까 한 7년, 5년 정도 했어요. 7년, 예. 5년? 예, 예.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일한 건 한 2년 됐고. 예. 그때 원래 뭐 누구랑 동업했어? 아니, 직원으로 있다가. 아, 인수를 해서. 예, 그렇죠. 예, 인수를 해서 이제 맡아서 하게 됐거든요. 예. 근데 그 일을 쉽게 놓지는 않을 것 같아. 아니 뭐 그거를 접을까 말까 생각 중인 거야? 아니 접을까 말까 생각은 안 해요. 한 얘기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장사가 잘 되는 건지, 예, 제가 이제 그 일을 장사가 잘 되는지 궁금도 하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근데 장사는 계속 하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금전운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금전운이요? 예. 뭐 일은 계속 하는 건데 네. 뭐 장사가 좀 덜 된다거나 그러니까 자리도 아직 안 잡았다고 이렇게 나오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있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요즘에 뭐 어떤 일을 하던 근데 솔직히 막말로 말해서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안 그래요? 그럼 근데 제 사직할 때는 미래는 그냥 별로 금전은 없이 그냥 이 상태에서 계속 이어지나요? 아니 좀 미래가 너무 답답해서. 지금 하시는 일로 인해서 그냥 한 5년 정도만 더 하는 걸로 보이지. 근데 네. 그 일을 계속 하신다고 해서 돈을 막 대박 치거나 돈을 막 많이 벌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욕심 좀 내려놓으시고 생활비 번다 생각하시고 그냥 남의 집 생활하는 것보다 낫다. 어? 요 정도 마음으로 하면은 한 5년 정도는 괜찮대. 근데 욕심을 많이 부리면 금전운은 그렇게 좀 많이 따라주는 편은 아니니. 예. 그렇게 좀 욕심을 부리면 심적으로 많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 어머니. 네. 지금 그렇지만 지금 애기 아빠하고는 네. 예, 사실은 이혼한 상태예요. 예, 이혼한 내 상태인데 바깥 애인은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또 이제 좋다고 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이혼은 했지만 이제 애 아빠가 이제 아까 말대로 이제 속을 좀 썩여서 그때 이제 이혼을 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뭐 같이 집에서 이제 동거는 같이 해요. 그냥 가족 딱 그냥 하는 걸로. 근데 서류상만으로. 근데 밉죠. 미운데. 근데 나는 항상 게 이혼하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사하는 거 나도 혼자 독립을 하려고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저씨랑? 예, 그러니까 아저씨는 이제 지금 사는 집에 살고 그냥 서로 그냥 합의해서 한 거니까. 아저씨는 그 집에 있고 나는 이제 나와서 아들하고? 아들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나한테 오면 나한테 오는 거고, 그게 나쁘게 헤어진 게 아니고, 지금도 뭐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뭐 남들 보면 이해 못 하겠지만, 아메리칸 스타일로 그냥 하고, 내가 생활비 내고, 애 아빠 생활비 서로 하고, 이제 아들내미가 속을 썩여서, 이제 경제적 부담이 조금 이제 사실은 좀, 애가 좀 속을 많이 썩여서 경제적 부담을 많이 아들내미도 까먹었어요. 애 아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하면 내가 이제 독립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독립이 이제 아까도 이사 관제수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 독립이 나 혼자 나오는 독립이 가능한 건지. 그것도 뭐. 아니면 내가 또 뭐 이혼을 했으니까 재혼의 운이 있는지 남자의 운이 있는지 혹시라도. 원래 어머니는 원래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바깥에 애인을 두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래요. 내가 그렇다고 남자를 막 좋아하는 건 아니더라도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좀 끌어야 되는 사람이래. 어? 뭔 말인지 알아? 남자가 끌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한테 관심이 없어도 나 좋다고 대시하는 사람은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야. 어? 근데 남편이라고 이름을 넣어놨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엄마도 어? 이 아저씨랑만의 평생 가는 게 안 보이니까 바깥에 원래 친구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점사가 나온 거겠지. 어? 근데 뭐 재혼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뭐 가능성도 있다고 나와. 근데 뭐 누가 됐던. 근데 한번 가지고는 아닌 것 같고 결혼을 해서 한번 해서 뭐 끝은 아니고 뭐 이 아저씨랑 됐던 지금 아저씨랑 됐던 다른 사람이 됐던 예 결국에는
내 옆에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같은데 지금의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은 무조건 옆에 좀 있어야 마음도 기대고 그러고 살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짝짝이를 신발을 신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래 내가 해석을 잘 못하는 거긴 한데 짝짝이 신발을 신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래 그리고 아저씨 관제수 조심하라고 나오고 올해 관제수요? 네 그게 뭔지 모르겠네 사고 치지 않게 조심하시고 저는 뭐 조심할 거는 건강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뭐 남편분한테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는 좀 잘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지금 하시는 그 사업으로 인해서 내가 뭐 이제 근데 자식도 다 키워놨으니까 뭐 돈이 뭐 얼마나 들어가겠어. 근데 그래도 옆에서 좀 보탬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장사가 좀 들대도 부담이 덜 되겠지. 근데 다만 나한테서 뺏어가는 사람이라면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 아무튼 금전운은 그렇게 좋진 않아. 벌면 나가는 게 많거나 아니면 덜 벌리던가. 아, 제 자체 이제 사주 제 자체에서 그게 좀 아쉬울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일도 그렇게 오래 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 길어야 5년. 5년. 네. 더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된 것 같아요. 다 된 것 같아요. 예, 예, 뭐, 그, 더 뭐 재혼할 운도 없고 그렇죠. 아니 아니요 있어요. 있어요? 네 있다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다시 이 남편분하고 될지 다른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엄마가 마음 먹기 달린 것 같아. 마음에 열 준비만 돼 있다면 저는 다른 사람도 금방 들어오는 연애 운도 보여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남자가 없어요. 없으니까 모르지 뭐. 항상 이렇게 돼서 독립하고 나오면은 뭐 새로운 사람이 또 들어오고 할 시간도 없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아까도 애 아빠가 경제 도움을 나한테 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각자 플레이 하고 이제 내가 이제 생활비를 내고 애 아빠가 뭐 그런 식으로 오히려 내가 지금 애 아빠한테 도움을 주고 있지 얼마 정도 뭐 이렇게 맨날 서버를 해주고 있거든요. 돈 번 거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그럼 왜냐면, 첫 마디 맞았네. 아저씨 만나서 인생 조졌다라는 말이. 네, 그러니까 정이 약하니까 안 이제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게 참 정이라는 게 무서워서 네, 하는데 이제 독립을 하고 독립을 하면 독립이 하는 기능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있는데 이사할 가능성이 바로 제가 독립할 가능성이라고 그러니까 하면 이사는 하려면 올해나 내년쯤은 빨리 그냥 마음 먹었을 때 그냥 추진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따로 사는 게 좋고요. 네. 훨씬 더. 네. 오히려 같이 사는 것보다. 당연하죠. 아저씨 밑구녕으로 들어갈 돈 있으면 모아놨다가 나중에 아들 한 번 더 도와줘. 나이가 더 먹거들랑.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아들이 너무 속이 썩여서 사실 안 착했는데요. 네. 이제 그렇지만 아들이 사실은 도박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그게 작은 돈이 이제 21 살 때부터 저는 몰랐는데 이제 애 아빠가 3년 동안 숨기고 애를 다 이렇게 해줬나 봐요. 서바이벌을 해줬나 봐요. 나 몰래.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뭐지 카드 불량을 뭐라고 하던 몰라요? 나도 모르는데 카드 불량자 아 신용불량자 신불 카드 불량자를 신불 신문을 안 만들기 위해서 카드 마이너스 친 거 다 메꿔주고 하다가 아빠가 해줬어요. 그래서 할 만큼 한 거예요. 사실은 했는데 이제 그걸 나중에 이제 안 되니까 폭발 이제 막 메꿔줄 힘이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나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나도 또한 이제 애한테 이제 이게 마지막이었지. 그게 바로 도박하는 사람의 애가 이제 가족이 다 망한다듯이 이제 걔한테 돈이 들어간 돈이 꽤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은 해줄 것도 없고 이제 안 해준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애 아빠나 저나 이제 막은 상태이긴 한데 막았다 하더라도 내가 아까 철이 들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무언가에 또 큰 사건이 한 번 더 있을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개월은 못 준다는 게 아직은 내가 볼 때는 숨어서 하던 또 하던 그러면은 그럴 일은 또 있지. 그 큰 일을 겪어봐야 돼. 그래서 메꿔주고 도와준다고 해서 얘가 절대 철들애가 아니에요. 그냥 지가 다 떠안고 책임질 수 있게끔 내비로 둬야 얘가 이제 정신 차려서 열심히 살아요. 그건 진짜 명심하고 가. 그러면 오히려 만약에 독립을 해도 제가 혼자 독립을 해도 그냥 아들을 안 데리고 오는 것도 그렇죠. 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아빠한테 있던 엄마한테 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얘가 또 분명히 큰 일을 겪을 거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에, 에, 제가 에, 에. 그럴 때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무슨 혼자 스스로 판단하고 하게. 네. 집에 빨간 딱지를 붙이던 신용불량자가 되던 급이 갚겠다고 뭔 개지랄하다 애가 망가져도 그냥 내비두래잖아요. 그래야지만 얘가 정신을 차린다고. 근데 지금 29인데도 나이를 더 먹어야지 철이 든다라는 거죠. 아직 한참 남았다라는 거야. 근데 내가 말하는 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것보다 내가 호주머니 잠궈서 어느 정도 재산을 좀 축적해 놓은 다음에 얘가 정신을 차렸을 때 빚을 갚아주기보다는 얘가 일을 해보겠다고 뭔가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때 한번 도와주는 게 낫지 찔딱찔딱 해줘 그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어차피 흩어지는 돈이니까. 그리고 정신 못 차리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